오늘 점심 먹을 재료는 요 감자탕입니다. 요거 뭐 다 저 준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물만 이제 넣어갖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. 요. 이거 몇 인분이고 양이 좀 많은 건 1인분은 넘는 것 같은데. 양이 좀 묵직하게 그러십니다, 이게. 들었는 게. 안녕하세요. 마카다입니다. 예, 점심 다 되십니다. 오늘 점심은 저 감자탕입니다. 요거 감자탕 평소에 저 시내 한 번씩 나갈 때 제가 감자탕도 한 번씩 잘 사먹거든요. 근데 이번에 마트에 저 들렀다가 그 감자탕 요 만들어 놔놓은 그 제품을 팔길래 오늘 사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점심 으로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, 지금. 날씨가, 진짜 덥긴 덥네요. 지금 계곡 쪽에 캠핑을 지금 나와가 있는데, 바람은 지금 계속 불어주는데도 그래도 약간 더운 것 같아요.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. 감자탕이라 감자 큰 거 들었네. 그래도 여는 나무숲에 가래가 있으니까 크게 더운 거는 모르겠습니다. 바람도 살살 불어주지 하고 하니까. 제일 저 감자탕 중에 좋아하는 거 우거지. 감자탕에는 우거지 맛도 좋아야 됩니다. 오늘 저녁부터 비 온다 하긴 가는데 일단 비 소식 때문에 제가 지금 캠핑을 나왔거든요. 오늘 저녁에 비 좀 맞아 보려고.
날이 가물어가. 이거 지금 계곡 쪽이라도 물 수량이 지금 적어야 비가 시원하게 지금 한번 오기는 와줘야 되는데. 이거 국물 있는 거 통째로 그대로 끓이면 아무래도 좀 짤 것 같아 갖고 물을 조금 부으니까 간이 딱 맞네 저한테는. 그냥 그대로 끓였으면 약간 좀 짤 것 같은데. 아따 간자 크다. 저녁 지금 일찍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합니다. 위에 보면은 캠핑 와갖고 그 맛있는 음식 그 먹는 것도 좋지만은 저녁에 이래 해 빠지고 나서 조용하게 이 커피 한 잔할 때 그때가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선풍기 이거 틀어놨는데 소리 시끄럽지요? 해가 빠지니까 그 조금 선선하기는 선선합니다. 물론 제가 지금 숲속에 지금 나무숲에 가려가지고 그 낮에도 뭐 거느려지니까 그 크게 뭐 운동만 안 하면은 그 괜찮더라고요. 오늘 저녁에 일단 지금 뭐 비가 온답고 그래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지금 나왔는데 날씨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지금 앞만 쳐다봐도 바람만 지금 계속 지금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 일단은 또 우중 캠핑 또 기대해 봐야죠.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그 평소에 계획했던 거 전국 캠핑 그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. 일단 다음 주 뭐 15일, 16일 요 사이에 그 일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지금 떠나려고 하거든요. 의성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봉화로 고래해가 저 강원도로 빠져가지고 그 서해안 쪽으로 해가 이렇게 한 바퀴 돌 예정입니다. 지금 일정은 대략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예정을 잡고 있어요. 하여튼 우리 저 구독자님들도 많이 응원 좀 해주이소. 마카다 화이팅! 하여튼 날씨도 너무 더운데 건강 잃지 마시고 하여튼 좋은 일만 저 가득하시기를 저 바랍니다.